일주일이 제가 영상을 지난주 월요일 날 찍었는데요. 또 일주일이 또 후딱 갔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아침 한 9시 반쯤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에어컨을 9시 전부터 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아이들 에어컨 없는 그런 또 그 시기를 적응을 시키느라고 한 4시나 5시 저녁에 그쯤 되면은 제가 에어컨을 꺼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아이들을 적응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9시도 안 돼서 온도가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도계 기준으로 29도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또 불안해서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요즘은 낮에만 틀어주고 있고요. 저녁에 꺼서 조금 이제 애들이 에어컨 없는 그 시간을 좀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 참 시들어온 아이들, 물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가 제라늄 담담하게 키우기 이런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라늄 꽃들이 아직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꽃들 사진을 계속 찍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제라늄 정말 금손 같고 저한테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댓글들 때문에 정말 금손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잘 키우고 싶지만 이 혹독한 여름에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오늘 여기 물을 주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4개가 이렇게 마른 채로 나왔습니다. 물르면서 마른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삽목을 하는데 제가 삽목 그 유를 따져보니까 한 70%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삽목해서 100% 성공하는 사람 아니고요. 이렇게 물르는 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더운 여름 그때 제가 아무리 에어컨 켜놔도 밖에 날씨가 정말 혹독할 때는 물을 하나하나 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쇼츠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뭐 날씨 따라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부어주긴 하는데요.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그냥 물 밑에다 자작하게 물 마르면은 그렇게 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제가 삽목해 놓은 바구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였다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마른 아이들, 무른 아이들 이렇게 빼보니까 한 바구니 정도가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한 25% 정도가 손실이 된 거고 그냥 한 70% 정도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라늄 담담하게 키우기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들고 있는 그 이유는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여기에 삽목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죠? 10cm분에 정식해 놓았던 아이가 제가 에어컨을 3일 정도 밤에 안 틀어줬더니 한 5개가 물러서 갔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 일주일 후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 그때는 수요일 날 밤부터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또 애들을 제가 계속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문도 못 열어주고 하는 게 저는 문 열어놓고 환기 시켜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밤부터 에어컨을 켜주지 않고 목요일 날은 날씨가 빛도 오락가락하면서 되게 시원했습니다. 좀 바람이 막 들어올 때 앉아 있으면 막 사늘한 써늘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안 틀어줬더니 제가 그날 식구들이랑 나가서 좋은 시간 그때는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선물해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유튜브 지금 한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제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가 딱 환갑입니다. 저의 나이 이제 공개합니다. 제가 올해 딱 환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20대 중반 되는 저희 아들 후반으로 가고 있죠.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예쁜 반지를 기념으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이제 아주 평생 간직해야 될 반지고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환갑이 돼서 61세인데 요새 만으로 하니까 그냥 60세로 하겠습니다.
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나이인데요.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45세에서 75세 주로 저의 나이 비슷한 분과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들 나이가 이런 제라늄 키우기 좋은 나이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정말 제라늄처럼 키우기 너무나 재미있는 이런 식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제라늄 담담하게 키우기 이런 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그때 저의 목요일 날비 오고 흐리는 그날 좀 쌀쌀한 날 에어컨 다 꺼주고 그날이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저의 가족들 모두 낮에 시간이 돼서 나가서 하루 종일 맛있는 것도 먹고 놀았습니다. 그러고 와 보니까 정말 아침에 괜찮았던 아이들이 에어컨 안 틀어줬다고 그날 좀 습도가 살짝 높은 건 있었지만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또 아이들이 5개가 무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새로 장만한 철제 선반, 3단 선반입니다. 여기에 그때 물렀던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날 이렇게 요 아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세 개, 네 개, 또요 밑에 얘도 하나. 정말 예뻤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잎이 시들면서 이렇게 무르는 게 5개가 그날 나왔습니다. 총 제가 자기 전 까지 해서 낮뭐 그날 하루에 5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날 무슨 뭐 흔한 말로 정말 열이 받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삽목해 놓았던 아이가 10cm 분에 옮겨놨던 아이가 그 전주에도 5개 가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목요일날 그렇게 날씨도 시원했는데 에어컨 안 틀어줬다고 5개가 저렇게 물러서 저러고 있는데 그날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라늄을 왜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야 되나 이렇게 좋은 날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라늄을 괜히 키워가지고 여름 내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잘 때까지도 화가 나서 막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삽목해 놓은 아이, 그만큼 이제 좀 저한테 더 애착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자리에서 주로 100%는 아니라도 80%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자리에 있는 애들이 물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쪽 옆에다가 그 수납 주머니를 걸어 놨었거든요. 거의 이쪽 전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가림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어컨 안 틀어주고 문 열어놨을 때 얘네들이 통풍이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삽목했던 이런 10cm 분 아이들을 많이 모아놨었기 때문에 과밀화 현상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물러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치를 지금 이제 바꿔 놓았고요. 이렇게 삽목했더나 그 삽목이들은 여기다 놓고 제가 요 아이들 있던 선반에 제가 삽목했던 이쪽에 있던 아이들을 저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앉아서 아이들을 가만히 또그 다음날 위치를 바꿔놓고 보다 보니까 제가 보낸 아이는 10개지만 제가 삽목해서 살려놓은 아이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얘네들 삽목 안 했으면 제라늄이 제가 많이 비어 보이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여기가 다 삽목해 놓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바구니마다 요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은 모주이고요. 모주이지만 요 바구니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다 삽목한 아이입니다. 자, 여기도 삽목한 아이. 또 여기도 삽목한 아이들. 이제 러시아 제라도 이렇게 7cm 분에 있죠. 또 여기도 삽목한 아이들.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삽목해 놓은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요. 꽃들도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향기. 너무너무 귀엽죠. 그 다음에 얘는 카푸 힘의 홍조. 붕어 힘의 홍조라고도 하더라고요. 요 아이 꽃 정말 예쁩니다. 그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얘는 꽃을 아주 완보를, 조그만 아이가 완보를 이뤘습니다. 몸체는 조그맣고 이렇게 노란 떡잎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얘는 뭐 이제 또 상태를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얘도 카푸 힘의 홍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제가 보낸 아이 10개 때문에 속상하고 화를 냈지만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라늄은 이렇게 여기도 다 삼복해. 여기 앞에 있는 아이 다 삼복해 놓은 아이입니다.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스윙초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 철제 선반은 제가 밖에 베란다 밖에서 저녁에 놔뒀다가 아침에 제가 에어컨 틀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얘네들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삽목이. 제가 하엽 싫어한다고 했는데 하엽 손도 못 댑니다 요새. 네. 아이들이 물러서 가는 게 무서워서. 여기도 다 삽목이. 그리고 제가 그날 목요일날 물렀던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밖에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얘를 밖에 베란다 거리 베란다에 내놓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더 이상 무르는 게 멈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빳빳해지면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이 좋아지긴 좋아진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을 요새 저의 댓글 중에 어떤 분은 굉장히 화가 나신 분도 계십니다. 제라늄이 다 죽어서 제라늄을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라늄처럼 물론 올여름 너무 힘들어서 많이 죽고 저도 저렇게 저것뿐만 아니라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들였던 아이들, 6, 7월 달에 들였던 아이들 중에 아주 작게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7cm분에 겨우겨우 왔던 아이들 제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여름에 들인 아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는 제라늄을 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여름에 싸게 막 내보내도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더 이상 들이지 않을 생각이고요. 한 6, 7월 달 이럴 때, 5월 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들여서 제가 그 애들 때문에 애명글면 정말 속을 끓인 거 생각을 하면 그러다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여름에는 들이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제라늄들을 키우다 보니까 화가 날 때 많이 있죠. 너무 힘들고 죽어 나가는 아이들 보면 정말 저도 화가 아직은 제가 젊나 봅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제 남편한테도 내가 제라늄 더는 이제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다 하나하나 들어서 물 주는 것도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날 힘든 거 그때만 잠깐 지나면 괜찮은데 이 아이가 속절없이 죽어나갈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이 제라늄 다 죽이고 화가 나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저에게 댓글을 달았는지 너무나 이해가 됐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라늄은 이제 그만 키워야겠다. 그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배치를 다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삽목해 놓은 아이가 제가 물러서 간 아이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제라늄은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잘라서 삽목하고 또 죽으면 뭐 죽는 것도 쉽게 여름에 물론 죽지만 쉽게 죽는 아이들은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가야지 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삽목을 해서 새로 개체를 늘려놓기도 너무 쉬운 제라늄이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담해지려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담담해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래도 이 여름에 이렇게 예쁜 꽃들을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에어컨을 켜주고 제가 거실에서 키웠던 거는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에어컨 24시간 틀어준 적은 정말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24시간을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틀어줬었는데요. 올해 정말 많이 더웠죠. 근데 저희 집안에 들어오면 정말 24시간 틀어놓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 남편도 전기요금이 20만원씩 나왔다고 해도 담담하게 우리 신랑 정말 짠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식구들이 다 시원하게 보낸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좋은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어컨을 저희가 에어컨을 그 전에 이렇게 제라늄 다 드리지 않았을 때는
에어컨 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굉장히 건조해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함이 느껴져서 그랬는데요. 제라늄들을 다 들여놓고 에어컨을 밤에 틀어줬을 때 잠이 참 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다 식물들이기 때문에 공기를 좋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 닫아놓고 에어컨을 키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여름은 얘네들 덕분에 잘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정말 그 에어컨 틀어놓고 그 에어컨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삽목을 부지런히 했고 또 분갈이도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라늄 키우기에 정말 정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라늄 삽목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삽목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라늄이 풍성하게 자랐을 때 잎 그 줄기 한두 개씩 잘라서 삽목 꼭 해놓으시면 제라늄이 여름에 훅훅 간다고 해도 조금 담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삽목해 놓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분양을 가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저는 모주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삽목이입니다. 삽목의 중요성을 알겠고요. 모주는 여기 뭐 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다가 분갈이해주고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요 꽃 지고 나면 또 요 아이도 얘가 이름이 이시아 마르스라는 아이인데요. 예쁘더라고요. 얘가 여름에도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삽목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모주 같은 애들이 몇 개 남아 있는 아이 얘도 삽목이고. 또 얘도 삽목이 제가 분양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 남아있는 아이들이 얘도 봄날엔 삽목이 저는 얘가 모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주 따로 있고요. 살아 있고요. 봄날엔 여름에 강한 것 같아요. 생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담담하게 키우기 저의 결론은 그저 제라늄이 무성하게 자라면 삽목 좀 하고 삽목해 놓은 아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모주가 여름에, 모주나 삽목이나 뭐, 여름에 또 갈 수도 있죠. 가면 어차피 삽목이 쉽게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쉽게 가는 걸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제라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요즘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서 괜히 제가 한번 저에게 주는 말입니다. 저도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갈 때가 제일 속상했었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달 보드레인데 달 보드레 제 영상 보면 되게 대품이 있었죠. 그 아이 같습니다. 대품도 갑니다. 베란다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잎이 시들해서 데리고 와서 제가 그의 위에 그 탑삽수들을 한 7, 8개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한번 물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한 아이는 삽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겨우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보들에 제가 좀 잘 큰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베란다 밖에서 대품이라고 너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두서없이 말씀을 또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추석이 참 다음 주죠. 추석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여름인 것 같고 한창 여름인 것 같아서 저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추석에 좋으신 분들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추석 지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 이제 뿌리 잘 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 가는 아이 없고요. 문 열어줘도 아이들이 탱글탱글 한 거 보니까 뿌리가 충분히 돌았던 것 같고요. 이 아이들 추석 지나서 제가 분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